봅시다.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고 요 파트는 필수예요, 필수. 자, 단원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정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나머지를 언급하는 문제예요. 아까 우리 문제에서 어떤 게 쓰냐면 몫을 Q라 놓고 풀어버렸지. 기억납니까? 몫을 Q라 놓고 풀었는데 그 Q값 제대로 안 찾고 푸는 게 있었죠. 수치대입법으로. 맞죠? 그 방법이에요. 검산식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거예요. 잘 봐. 내가 이렇게 할게요. 어떠한 fx식이 있어요. 검산식입니다. 잘 봐라. 이 fx를요. x-α로 나눴어요. 이 fx를 x-α로 나눠버렸습니다. 당연히 fx가 몇 차인지도 몰라요. 됐니? 자, 그럼 x-α로 나눠버리면 몫이 뭔가 생기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qx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 다항식 나눗셈에서 배웠어요. 내가 1차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의 값의 형태는 상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r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이거야. 아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은 이거야. 얘는 나머지만 언급하고 있어요. 몫을 구하란 말이 없어요. 얘를 얘로 나눴어요. 나머지 뭡니까? 묻는 거라고. 그러니까 QX는 지금 굳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될 만한 문제인 거죠. 자, 이게 나머지 정리 문제고 그럼 어떻게 하냐. 잘 봐. 머릿속으로 생각해. 이 Q값 내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맞나요? Q값 내가 몰라요. 그럼 Q를 꼭 구해야 될까? 안 구해도 되죠. 왜 Q랑 곱해져 있는 이놈이 0되게만 만들어주면 이거 0되게 만들어버리자 이 말이야. 그러면 QX라는 식이 뭔지 몰라도 돼요. 그래서 요거 0되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X 대신 알파 집어넣으면 되죠. 맞지? 자, 중요한 거 하는데요. 지금 쉬운 거 할 때 나중에 식 줄입니다, 이거. 항상 이렇게 적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봐야 된다고. 이거 0, 나눈 값, 내가 뭐로 나누냐가 중요한 거야. 나눈 값이 0되게 하는 값을 대입합니다. 대입해버리면 Fα가 돼버리고 이거 0 돼버리죠. 어차피 0 곱하기 QX 해봤자 뭐가 돼요? 0이죠. 맞죠? 실제로 0 곱하기 Qα겠죠. X 대신에 알파 집어넣었으니까. 그리고 R만 남아요. 0 곱하기 Qα 더하기 R 남는데 어차피 이거 0이니까 결론적으로 R만 남는다 이거야. 나머지만 구한다면 나눔 값이 0되게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봐봐. fx를 얘로 나누었어요. 똑같이 해볼게요. fx라는 식이 있어요. 이거 몇 차인지도 모르고 난 몰라요, 지금. 얘를 지금 뭘로 나눠버렸다? ax 플러스 b로 나눴어요. 이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 얘가 지금 1차로 나눠버렸지? 그러면 나머지는 상수로 떨어지게 돼요. 근데 나머지 정리란 말은 나머지만 언급하는 거거든. 이때 얘 뭡니까? 라고 묻는 게 지금 질문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0되게 만들어주면 되지. 맞죠? 그럼 이게 0되게 만들려고 하면 x자리에 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a분의 b 집어넣었더니 f-a분의 b죠. 는 이거 0돼 버리고 얘는 q-a분의 b가 되는데 어차피 의미 없죠. 곱해봤자 0이니까. 남는 건 뭐만 남더라? R만 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 파트는 기본적으로 목적은 이겁니다. 문제 변형은 있겠지만 내가 나눔 값을 중점으로 보는 거지 그때 생기는 몫은 중요하지가 않다. 이 몫이 뭐가 나오든 간에 그 앞에 있는 요놈 내가 나누는 값 맞죠? 뭘로 나누냐? 이거 0되게 만들어주면 어차피 얘는 계산 안 해줘도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 파트는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다시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야. 내가 뭘로 나눈대? 근데 그놈이 0되게 하는 값을 대입시키면 돼요. 자, 인수정리는 뭐냐면 나머지 정리 안에 있는 놈인데 인수정리라는 거는 나머지가 0인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x-α로 나눠버리면 x 대신 알파 집어넣어야 되겠죠. 아까
fx는 x-α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로 생긴다며. 맞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인수정리가 성립한다라고 돼 있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나머지가 0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인수분해 된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fx를 뭘로 나누면 x-a로 나누면 몫이 뭔지 몰라도 qx로 나올 거고, 원래 나머지 r 적어야 되는데 이 r이 없다고요. 0이라고. 그럼 실제로 보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 것처럼 보이죠? 맞나요? 그걸 보고 인수정리라고 그러는 거야. 인수정리든 나머지 정리든 방법은 일치합니다. 뭐? 나누는 값이 뭘로? 0 되게 만들어줘라. 나누는 값이 0 되는 값, 0 되게 하는 x의 값만 집어넣으면 그 값은 나머지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fx가 x-α로 나눈다 했으니까, 아, 내가 x-α로 나누네? 그러면 x에 알파 집어넣어야 되겠나가 머릿속에 바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f알파는 0. 왜? 얘는 인수정리. 나머지가 0이란 말이거든. 됐어요? 자, 바로 봅니다. 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다항식 fx는 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인데 얘를 x-1로 나눴더니, 이 말이야. 잘 봐. 이제 내가 식, 지금은 적어주는데 내가 적지 마라 할 때가 있고 적으라는 때가 있어요.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 했었어요?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검산식 꼭 적으라 했었죠. 이제 1차식은 적지 않을 겁니다. 알겠어요? 내가 앞에 설명 다 했거든. 왜 안 적어도 되는지. 식 쭉 길어봤자 f알파는 r만 나왔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식 적을 필요가 없다고. 지금은 적어줄 거야. 프리에서는. 다음부터 안 적습니다. 문제 유형 갈 때는. 자, 1번 봅니다. fx가 얘예요. 2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인데 얘를 지금 내가 뭘로 나눠버렸거든? x-1이라는 놈으로 나눠버렸거든. 그랬더니 잘 봐. 이게 나머지 정리라는 파트는 문제 잘 보면요, 몫이 언급이 없어. 맞나요? 몫이 언급이 없죠. 맞지? qx 하고 나머지가 생기는데 이 나머지가 1이래요. 검산식 적었습니다. 맞죠? 그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딴 거 필요 없어. 쳐다보지 마. 뭘로 나누냐가 중요하다. 맞지? 이거 0 되게 하는 값으로 만들자. 그럼 x에 뭐 대입하라는 거야? x에 1 대입하라는 겁니다. x에 1 대입해버리면 좌변 어떻게 돼요? 내가 왜 1 대입하는지 계속 얘기한다. 지금은 q값을 모르기 때문에 q를 구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못 구할 거면 계산 안 해버리는 게 제일 편하죠. 그래서 q 앞에 있는 값이 0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자, 1 대입하면 2 빼기 3 더하기 a 더하기 5죠. 좌변은 지금 항등식 개념이죠. 수치 대입법. 자, 1 대입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뭐만 남아요? 1. 이러면 a값 나와버리잖아. 정리합니다. 얘들 둘이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거까지 붙으면 플러스 4죠. 얘 넘어갑니다. 그러면 a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3까지 나왔죠. 맞나요? 근데 봐봐. 5번을 뭐하래요? fx를 뭐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래. 그럼 또 적을게요. fx를 a는 내가 구해놨거든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5번에 뭘로 나누래요? 다시 얘기하자면 다음에 안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야 돼요. 얘를 뭘로 나눈다? x 플러스 2로 나눕니다. 그때는 몫이 또 뭔가 다르게 생기겠지. 이거 x-1로 나눴을 때 몫이랑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달라요. 맞죠? 당연히. 자,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뭔지 구하래.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값이야. 맞지? 근데 마찬가지 또 뭘로 간다? 어차피 이거 몰라요 내가. 그러면 또 뭐 중요한 건 얘예요. 얘 0 되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래서 x에 뭐 대입하자? 마이너스 2 대입하자죠. 맞지? 결론적으로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거니까 뭐 돼요? f-2로 바꿔라 이 말이죠. 맞니? 마이너스 2 대입합니다. f-2는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8에 2 곱하면 마이너스 16이죠. 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3, 10이니까 마이너스 12고요.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6 되고요. 플러스 5 나오죠. 그리고 우변 정리했더니 이거 다 날라가 버리고 R만 남죠. 어차피 R 갖고 하는 게 문제잖아. 맞지? 계산하면 이거 마이너스 28이고 이거 11이거든요. 맞지? 답 뭐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7 나옵니까?
정리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문제가. 그 다음 2번도 봐야죠. 맞나? 2번 봅니다. 지금 1번 풀었죠? 2번 봅니다. 똑같이 적습니다. 3차식을 x3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인데요. 얘를 봐봐. x-2로 나누었다. 그랬더니 나머지가 12가 나왔다. 목 언급 없죠? 나머지 정리 문제야. 맞지? 자, 지금은 적어준다. 나중에 문제 이용할 때는 쌤이 생략합니다. 자, 이건 Q1X라고 합시다. X-2로 나눴을 때 몫을 Q1이라 할게요. 됐죠? 그때 나머지가 12예요. 그러면 뻔하네. 뭐 하면 돼요, 이거? 중요한 건 딴 게 아니야. 뭘로 나누냐. 이게 중요한 거야, 맞지? X-2로 나눈다며 2 집어넣으란 말이라고. 여기 2 집어넣습니다. 이 말은 2 집어넣으면 8 플러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4 는 20원 넘 날라가고 12 됩니다. 이 말이라고. 자, 그 다음 또 해볼게요. 5번에 똑같은 식을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를 뭘로 나누었더니 x 플러스 1로 나누었대. 당연히 목 언급 없죠. 그럼 몫을 내 마음대로 잡아줍시다. q2x로. 그리고 나머지는 6이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딴 거 보는 게 아니고 얘가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x 플러스 1로 나눴다. 그러니까 뭐 하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맞죠? 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 버리죠, 이거. 6. 열립하면 되죠. 자, 첫 번째 식. 4a 더하기 2b는 자, 봅니다. 이거 4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되니까 8 돼요. 맞죠? 요거 2로 좀 약분해 봅시다. 2로 약분하면 2a 더하기 b는 4 나오죠. 두 번째씩 정리합니다. a-b는 얘들 둘이 정리하면 마이너스 5죠? 넘어가면 11 됩니다. 맞죠?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잖아. 자, 바로 합니다. 바로도 합니다. 좌변끼리 더하면 3a. b 없어지게 내가 일부러 더했어요. 는 우변끼리 더하면 15. 그럼 A 얼마 돼요? 5 되겠네요. 쌤 A 5 집어넣었어요. 넘어가면 6 되죠. 마이너스 B가 6이니까 B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6 나오겠네. 돼요?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라는 겁니다. 자, 7번 봅시다. 7번 보면 자, 당시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일어나오죠. 자, 내가 얘기했어요. x-2로 나누었다. 뭘로 나누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앞에 식이 어떻게 나오든 나머지가 어떻게 나오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나머지 정리 파트는 몫은 언급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 문제마다 몫이 언급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1번도 식 적어서 갑니다. 자, 봐라. 내 이제 바로 간다.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내가 뭐라 했다? 나누는 값이 0 되는 값을 대입하라 했었죠. 맞지? 그럼 이 문제는 이제 2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그럼 x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f2는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뭐가 나옵니다? 5가 됩니다. 1차로 나누는 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쌤이 이제 안 도와줍니다, 식은. 자, 또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9다. 이 말은 3 집어넣었네 했더니 9 나왔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이제 이 fx를 얘로 나눈대. 자, 식을 2차 이상으로 나눌 때 무조건 식 적으세요. 자, fx를 뭘로 나누냐면 x-2와 x-3 곱해진 놈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몫이 뭔가 생기겠죠? 맞지? 잘 생각해라. 내가 지금 나눈 게 실제 몇 차로 나눠버렸어? 지금 몇 차로 나눠버렸죠? 2차로 나눠버렸죠? 그럼 2차로 나눴을 때 나오는 나머지는 1차 이하의 형태야. 따라서 얘는
내가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바꿔놓은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지금 이 나머지예요. 됐니?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다? 쌤, 얘하고 얘 곱해진 걸로 나눴지만 몫이 언급이 안 됐어요. 당연히 fx도 뭔지 모르는데 나머지까지 구하라 하니까 원칙으로는 못 푸는 문제죠. 근데 이 qx를 구하지 않고도 우리는 접근할 수 있다고. 어떻게? qx 앞에 놈이 뭐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그래서 20을 얻는 거죠. 그럼 첫 번째 x에 20을 넣읍시다. 그럼 f2는 이렇게 나오고요. 20을 넣으면 다 날아가 버리죠. q값 구할 필요도 없어요. 맞죠? 그리고 여기도 20을 넣어줘야 되죠. 뭐 나와요? 2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쌤 5번에 3도 해보자. 그럼 3 집어넣으면요 다 날아가고 3a 더하기 b죠. 당연히 2차로 나눴다는 말은 미수가 이게 상수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어. 맞지? 일단 2차는 아니잖아.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상수라면 a가 0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조건도 두 개 있어야 돼요. 연립방식 풀려면. 자, 아까 F2가 5라고 미리 구해버렸죠. F3은 9라고 미리 줬습니다.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문제 조건이죠. 두 개 연립합니다. 뺄게요. 그냥 바로 밑에서 위에 급해자. 3A에서 2A 빼면 A고요. B에서 B 빼면 없어지고요. 9에서 5 빼면 4 되죠. 그럼 A에 4 집어넣으면 8 되죠, 이거? 맞죠? 그럼 8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되죠? 그럼 B는 마이너스 3이에요. 자, A와 B는 문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맘대로 잡은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요 놈은 A가 4 집어넣었으니까 4X로 시작해야 되고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됩니까?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라 했다. 그러면 4X-3이 됩니다. 자, 1차로 나누는 거랑 2차로 나누는 거는 문제 난이도가 하입니다. 하. 연립방식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거 엄청 중요한 거라 했다. 자, 2번도 해봅니다. 2번. 2번. 1차로 나눴지? 1차로 나눈 거 이제 내가 식 안 적는다고. 검산식 안 적어요. 뭐 집어넣으면? 20을 넣으면 뭐 나옵니다? 3 나옵니다. 야. 결론적으로 조건만 따로 정리하면 F2는 3이다. 야. 두 번째. 마이너스 20을 넣으면 뭐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 나옵니다. F-2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때 얘를 얘로 나눴죠. 잘 봐. 모양 더럽게 나왔죠? 이거 보는 거 아니야. 계속 얘기하지만 얘 보는 거야, 얘. 뭘로 나누었냐가 중요한 거라 했다, 맞지? 헷갈리지 마. 이것 때문에 애들 괜히 꼬여있잖아. 옆 앞에 막 몇 차씩 뭐 완전제곱식 돼 있고 앞쪽에가 4차씩 돼 있고 이러면 애들이 쌤 못 푸는데요? 하는데 이게 차수가 높으면 못 풀어, 너 이거는. 1차, 2차는 하라 했어, 난이도가. 알겠죠? 자, 일단 2차로 나눴으니까 식적으라 했죠, 내가. 자, 식 적어봅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fx랑 곱한 거를 내가 뭘로 나눠버렸다? 얘로 나눠버렸다. 자, 근데 요거는 내가 인수분해 가능하죠. x-2와 x 플러스 2로 나눠버렸다 했더니 몫은 뭔가 생길 거야. 맞죠?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래. 자, 생각해라. 내가 지금 몇 차로 나눴다? 2차로 나누었다. 이 말은 나머지는 1차 이하로 나온다. 그래서 얘가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지만 난 모르기 때문에 뭐한다? 1차로 표시합니다. 뭐로? AX 플러스 B. 당연히 지금 문제에 원하는 놈은 요게 나머지. 맞죠? 이게 답인 거죠. 이제 뭐하자? 앞에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맞죠? 나는 이거 계산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계산하기가 힘들거든. 맞죠? 그래서 이거 계산 안 하는 방법으로 찾았더니 얘들, 얘 앞에 곱해지는 얘들이 0 되는 경우다 이거잖아. 계속 똑같은 문제죠. 자, 그럼 첫 번째 뭐 집어넣자? x에 20을 넣을게요. x에 20을 넣으면 자, x에 2 대입합니다. 20을 넣으면 쭉 그대로 다 적어주면 돼요. 4 빼기 2 더하기 1 곱하기 f2 맞나요? x 대신에 다 2만 집어넣어주면 돼. 자, 여기 20으로 0 돼버리죠. 이거 4 되고 Q20은 어차피 다 곱해봤자 뭐 되는 거? 0 되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패스. 소거됐죠? 여기 20으로 얼마 돼요? 2A 플러스 B예요. 맞나? 이거 정리 조금만 합시다. 쌤, 실제로
요 놈이 내가 지금 먼저 안다 많지. FE가 얼만데요? 3이잖아. 요거 3이고 요거 3이죠. 이해됩니까? 얘 3이고 FE도 3이라고 아까 알려줬죠, 문제에서. 그럼 두 개 곱하면 9죠. 됐나요? 자, 좀 이따 쓸 조건입니다. 두 번째, 5번에 뭐 집어넣읍시다. 5번에 얘 말고 얘 0 되는 거 집어넣자. 마이너스 2 집어넣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 플러스 1 곱하기 F 마이너스 2는, 자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게 0 되기 때문에 다 날아가요. 적을 필요 없고, 여기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근데 F-2가 아까 또 알려줬네.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얘가 지금 7이고 얘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7이죠 이거. 아 얘가 마이너스 7이래요. 두 개 뭐 합시다? 연립합시다. 두 개 더합니다. 싹 더하면 2B 되죠. 두 개 더하면 2 되죠. 그럼 B 얼마 돼요? 1 되죠. B에 1 집어넣었어. 맞지? 그럼 이거 8 돼야 되죠. 그럼 A는 4 되겠네. 따라서 계속 얘기하지만 A와 B의 값은 문제에서 구한 적이 없어요. 적어주지도 않았고 내 맘대로 잡으는 거죠. 맞지? 답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걸 적어놔야 되지.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다? 4X 플러스 1이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고. 되겠어요? 자, 자, 요거는요, 요거는 나머지를 3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는 쌤이 문제 유형을 따로 따서 따로 수업을 해줄게요. 요게 내용이 좀 중요하고 뭐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 발전예제 8번 별표 한 3, 4개 쳐놓고요. 자, 지금은 안 합니다. 쌤이 뒤에 넘어가서 할 거니까 잠깐 패스해 놓을게요. 뒤에 다시 봐주겠습니다. 자, 9번. 다항식 fx를 몇 차로 나눴니? 집중하세요. 몇 차로 나눴죠? 2차로 나눴죠? 맞나요? 어? 식 적어야 되겠네. 내가 아까 뭐라 했죠? 1차로 나눌 때만 간략하게 적고 2차 이상으로 나눌 때는 다 적으라 했어요. 자, 적을게요. fx는 얘로 나눴어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눴어. 몫은 뭔지 몰라. 근데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2래요. 됐니? 됐어요? 자,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거를 찾아야죠. 우리 흔히 얘기해서 요거 인수분해 되는 거 눈에 보이죠? 인수분해 당연히 시켜줘야 됩니다. 인수분해 안 되는 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정리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얘도 문제 난이도는 낮다. 그냥 인수분해만 시키고 나머지 그대로 적었습니다. 얘가 fx야. 그러면 내가 아직 문제 딴 거 읽지도 않고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자, 이걸로 조건을 내가 찾아버려요. 어떤 조건 찾는다? 쌤, 마이너스 20원 하면 Q값 모르잖아. 맞지? 그러면 F-2는 마이너스 20은 다 날라갔어요. 여기 마이너스 20원 하면 마이너스 8 나오죠. 얘 가지고 찾는 겁니다, 지금. 또 1 집어넣으면 쌤이 다 날라가네요. 맞죠? F도 모르고 Q도 모르기 때문에 한 시간에 F와 Q가 같이 나와버리면 못 풀어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라도 없애려. Q 없애려고 내가 지금 뭐 한다? 1 집어넣겠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F1은 다 날라가고 1 집어넣으면 1 나오죠. 맞지? 내가 아는 거는 지금 문제에서 여기까지 내용으로 아는 건 이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자. F2X-3을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지. 맞나요? 자, 식 적어야 되는데, 어? 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했다, 맞지? 뭘로 나누냐가 중요한 거라 했어. 이해됩니까? 다항식 얘놈을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래. 결론적으로 뭐 집어넣으란 말이야? 이 식의 X식 뭐 집어넣으란 말이죠? 1차로 돼 있는 식은 내가 생략 가능하다 했다, 맞지? 줄여서 적으라고 했고,
앞에가 이상하게 나오든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는 나눔값이 1차면 이 나눔값이 0이 되게 만들어주라 했잖아. 내가 지금 x-2로 나눌 거니까 20은 하라는 거죠. 맞죠? 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내가 이걸 적으면 x에 2 대입하는 문제구나. x에 2 대입할게요. x에 2 대입하면 f1 돼버립니다. 이거 x에 2 대입한 겁니다. 맞죠? 얘 보고 딴 게 아니고 얘 보고 2 따왔어요. 맞지? 눈 1차로 나누면 바로 나머지 아이가 이거? 맞죠? 나머지 정리해서 1차로 나누면 바로 나머지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 돼 있니? F1 구해놨잖아 내가. 답은 이래요 이거. 1차로 나누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이제. 알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 또 만들자. 자, 이번에는요 Q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쌤, Q가 나오면 보통 나머지 정리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나머지 정리 문제는 아닌데 낼 수도 있다 했어요. 자, 이번에는 1차가 나왔지만 Q라는 놈이 언급돼 버렸기 때문에 식 적으세요. 아까 보통 1차로 나눌 때는 내가 뭐 하라 했어? 식 안 적고 바로 적으라 했지. 맞지? 그래도 식 적어봅니다. 몫이 언급됐으니까. fx를 x-2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몫이 qx 그리고 나머지가 5예요. 맞니? 자, 봐봐. 그 다음에 q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여기 몫이 있어 없어? 언급 없지? 이거 또 나머지 정리죠. 근데 qx를 뭘로 나눴다? x 플러스 3으로 나눴다. 그럼 나눔값이 0 되게 만들어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란 말이야.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q-3이에요. 됩니까? 얘를 얘로 나누라며. 이거 0 되게 만들면 마이너스 3 집어넣어야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되잖아. 했더니 나머지가 그냥 3이래. 지금 문제 조건 적었죠? 이제 문제에서 말해. 여기까지 끝났어요. 이제 fx를 뭘로 하래? x 플러스 3으로 나누래. 또 뭐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3 집어넣어야 되죠? 앞에 있는 덩어리 보는 게 아니야. 뭘로 나누냐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 숫자만 대입하면 되니까. 맞지?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쌤 f-3 구하래요. 그럼 애들이 얘기하죠. 쌤 이거 0 안 되는데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이거 0 돼야 되는데 0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준 거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 곱 빼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q 마이너스 3 더하기 5 이래 나올 거 아니야. xl에 마이너스 3만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이 값은 원래 몰라서 얘를 0으로 만든 거였거든. 근데 이제 알잖아 이거는. 맞죠? 단순 계산입니다. 계산합시다. 이거 마이너스 5고요 얘는 3이죠. 여기다가 5 더하래요. 마이너스 10이죠. 되겠나요? 됐어요. 지금 3차 빼고는 다 할 만해야 돼. 3차는 지금 설명 안 했죠. 3차는 그 다음 요 끝나고 난 뒤에 따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인수정리 1차로 나누는 경우 똑같습니다. 뭐 해라? 얘를 내가 만약에 fx를 합시다. 얘를 x-2로 나눠도 인수로 가진다는 말이 나머지가 뭔 말인데 이거? 0이다 이 말이거든요. 인수분해된다. 나머지 0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쌤 얘는 20 언어도 나머지 0 나올 거고요. 30 언어도 0 나올 거예요. 왜? 얘로 나누어도 인수분해 된다. 얘로 나누어도 인수분해 된다.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덩어리 이렇게 꼽혀 놓고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잖아. 맞지? 결론 20 언어면 0 나옵니다. 30 언어면 0 나옵니다 이 말이에요. 끝났네. 내가 요거를 잠시 fx를 해볼게요. 그러면 f2는 0이다 이 말이죠. 문제에서 언급하는 거는 F3은 0이다 이 말이에요. 자, 혹시나 싶어 시간 한번 적어줄게요. 3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2가 x-2하고 x-3하고 뭔지 모르는 qx로 인수분해가 됐다 이 말이라고. 나머지가 0이라고. 맞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20 넣으면 이거 다 날라가 버리니까 얘 0 나올 거고. 맞아요? 3 집어넣으면 우변이 0이니까 여기 3 집어넣은 것도 0 나온다 이 말이라고. 그걸 내가 이렇게 적어버렸다고 지금. 됐어요? 정리합니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8, 3, 24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12 했더니 0 나왔다 이 말이고 3 집어넣으면 5, 뭐야 81이죠 이거?
81 더하기 9A 더하기 3B 더하기 12도 0 나왔다 이 말이죠. 됐나요? 됐어요? 자, 요거 2로 나눕시다. 숫자 개수 맞추려고. 요거 2로 나누면 얼마 돼요? 2A 더하기 B 되고요. 얘들 둘이 더하면 어차피 36이잖아. 2로 나누면 플러스 18이죠. 자, 얘는 3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3A 더하기 B 그리고 얘 3으로 나누면 27이고 얘 3으로 나누면 4 나오거든요. 맞죠? 이해됩니까? 요거 3으로 나누면 27, 요거 3으로 나누면 4지. 그러면 얼마야? 31입니까? 맞아요. 93을 3으로 나눈 거니까 31 나오잖아. 됐죠? 연립합시다. 또 빼자. 밑에서 위에 거 뺍시다. A, B, B 빼면 없어지고 그 다음 얘에서 얘 빼면 얼마 돼요? 플러스 13이가 는 0. A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13이다. A에 마이너스 13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6 되고요. 마이너스 26하고 플러스 18하고 붙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8이가 넘어가면 B는 플러스 8 되겠네요. 맞죠? A와 B값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게 끝이에요. 되겠니? 자, 그 다음 요게 그 나머지 정리 파트의 마지막 문제 맞나요? 12번이. 자, 12번 봅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 똑같죠? 해봅니다. 식 적어볼게요. 어차피 2차는 2차로 나눕니다. 식 적으라 했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를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 말은 뭐다? 나머지가 0입니다. 똑같은 말로 인수분해됩니다. 이 말이라고 지금 맞지? 그러면 여기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 QX라는 게 생기겠지? 맞아요? 뻔하네. A값 B값 어떻게 구하는데? 이거 0되게 만들고 이거 0되게 만들면 되죠. 내가 지금 Q값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 Q값 구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왜? 어차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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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봤자 3차씩 나와야 되니까 일단 얘는 1차일 거고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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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얘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여기 있는 상수가 1이겠죠. 이거 실제로 x 플러스 1이야. 그거 다시 정리해도 나오죠. 이해됩니까? 우리 원래 알던 방법으로. 이거 지금 나머지 정리를 안 풀었잖아 내가 지금 하는 거는. 맞지? 이 곱셈 공식으로 풀면 어떻게 돼요? 3개 더한 거 여기 나온다 했죠. 이거 3개 더하면 뭐 나와요? 2 나오죠. 2 맞죠? 저 원래 C는 누가 남는 게 저렇게 싫어서요. 어떻게 하겠나. 안 해왔으면 남아야지. 자, 마이너스 1, 2, 1 더하면 여기 나와야 된다 했다. 맞지? 내가 나머지 정리로 풀 거야. 풀 건데 확인만 해보자. 요거 얼마 된다? 2 돼야 돼. 아, A가 마이너스 2네요.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개 곱한 것들 정리하라 했어. 맞지? 아까 했던 곱셈 공식이죠.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 두 개 곱하면 플러스 2.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마이너스 1. 뭐 이런 나올 겁니다. 맞죠? 근데 이제 우리는 조립제법. 이거. 나머지 정리로 풀어보겠습니다. 나머지 정리로. 아까 방법으로 나 이거 모른다. 치고. 어차피 난 이거 안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이거 0 되는 게 목적이잖아. 맞지? 그래서 뭐 대입합시다? 1 집어넣읍시다. 그럼 좌변부터 정리하면 X에 1 대입했다. 좌변부터 정리하면 1 빼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는 0이죠. 맞나? 그 다음에 이거 0 되게 만들자. 마이너스 2 집어넣어라. 그러면 X에 마이너스 2도 한번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8 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는 0이죠. 자, 요거 좀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은 0이고 그 다음 요거 2로 나누면 얼마 돼요? 요거는 마이너스 2A 요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B 요거 두 개 합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5는 0. 연립하면 두 개 더하면 되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은 0. 3 마이너스 3A는 6이니까 A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2 되죠. 아까 했던 대로 나옵니다. 맞죠? 뭘로 풀어야 돼 근데? 이걸로 풀어야 돼? 얘는요, 나머지 정리를 푼 게 아니고 곱셈 공식으로 푼 거죠.
왜? 조건이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꼬여있으면 이걸 안 풀려요, 너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로 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A에 마이너스 2 여기 집어넣었어요. 마이너스 2 집어넣고 2 되거든요. 2 빼기 1, 1이죠? 이 항하면 B값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되죠. 맞지? 여기도 똑같이 나왔지만 두 개 곱하래요.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얼만데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곱하면 얼마예요? 2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